국민의힘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 휴가를 간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건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병가와 휴가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 절차를 누가 했는지는 부차적인 곁가지일 뿐입니다. 통상 병사가 아파서 병가를 연장하거나 신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가 지휘관과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면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 수술을 했다는 것이 팩트이며 따라서 병가와 휴가는 예합이나 특혜 없이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무엇이 사실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길 바랍니다.